이상하다. 아제우스가 왜 안 써지지? 이상하다. 아제우스가 왜 안 써지지? 오늘은 아무거나 씁시다. 왜냐면은 내가 8시에 보러 가야 될 게 있어. 제작도 보고 싶어요. 경숙경보! 경숙경보! 그 재물 소환해가지고 때리기라도 하는데 얘 재물 소환하려면 두 장 필요해요. 아 퍼킹 루니. 나추루까지 있네. 아 나추루 애들 보자. 얘는 일단은 최소한 차원의 틈이 있으니까 나추루 애들은 어떻게든 될 건데. 대왕령의 혼 저게 낚시면은 아 낚시여도 낚여야 돼 지금은. 어차피 나가거나 아니면 통과되거나 둘 중 하나야. 일단은 싱크로 드래곤 보자이자고 제일 중요한 브레이브카이즈. Impressive. 발동이 무효예요. 연구는 남아 지속 같은 효과는 남아 있습니다. 루닉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마함 파괴하니까 일단 필드 부수는 건 확정이고 얘는 잘 몰라요. 얘는 한 99% 모르더라. 아는데 못 봤어. 저거 봐 모른다니까. 99%는 몰라요 저거. 99%는 몰라? 지가 왜 무효되는지도 모를걸? 오버로드 아 효과 봤나보다. 다음 분 디베스터 디베스터 버리고 디베스터 최고 마음 세트 얼마스 손패 둘 일반선 몬스터 있을까? 없다고 믿어야겠지. 내가 세트할 카드는 비결컴 할까? 비결컴 하는게 제일 안 나아보이긴 한데 비결컴 대성건박물관 다음날 일단은 제재부터 고르고 파괴. 아 근데 비결 어? 아 판방컷은 안 돼. 다음 턴이 문제죠. 다음 턴이 고민 피아를 진짜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골아픈데 이래도 파괴 하나 남거든요? 일단 은성이 났네. 이 정도로 죽을게요. 어? 나 3전에 호흡. 나도 모르겠다, 씨. 누우면 모든 게 해결되어 있을 거야. 잘 가, 은성아. 꽝. 다음 분 은성이를 꺼냅니다. 대망룡의 혼 쫙 내가있고 자크를 꺼냅니다. 자크가 없애주도록 하고요. 내가 될건 교란작전. 자크는 거기서 돌아와줄래? 자크 복귀. 자, 자크 복귀 시키고 교란 작전. 이제 여기서 체인 걸리냐 마냐인데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없어요? 아 근데 롤백 있네. 더러워 사정배. 다음 분 태왕용 라뷰요. 자크 덱인데 아 아니다. 태왕용 라뷰 맞아요. 맞아요? 태왕용 라뷰예요. 그래서 자크 지원 언제 나온답니까?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슬슬 들기 시작하긴 하는데 누구인지는 내가 덱리스트 확인해서 확인하지 뭐 그래. 누구세요? 아 제보구나. 제보면은 진짜 일도 할 게 없지. 제보면 할 거 없는 거 맞지. 어 제보가 뭐 하겠어. 어쩔 거 맞고. 다음 분 아 이 손패 뭐냐. 뭐냐 이 손패는. 에? 이거 너무 신성한 몬스터여가지고 사람이 함부로 못 다룹니다. 아시겠습니까? 휴먼이면은 조용히 하고 계세요. 이거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.
그리고 여기서는 크리스타 윙. 조용히 하세요. 이제 뭐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됩니다. 상대한테 뭐가 나오든 나는 받아들여야 돼. 나가네. 아, 다행이다. 깡패들 치울 거 없었나 보다. 다행이다. 다음 분. 아, 얘 저거 할 생각이네. 아제우스가 아니라 다운어드지. 그래, 그거면 나도 이거 써야지. 될 수 있지.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손패 교환. 다음 턴에 비결컷 와야 돼요. 아니면은 나 희망이 없는데? 아데우스 안녕. 효과 못 쓰지? 네. 아니 안 쓰는 걸 수도 있어. 진짜 자기는 모르는 걸 수도 있어. 우와 진짜 왔네 미친. 잠깐만 너 진짜 와버렸냐? 이상하다. 아제우스가 왜 안 써지지? 이상하다. 아제우스가 왜 안 써지지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오! 제트 싱크론. 그래 정말 좋은 카드지. 야 난 또 우라라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워했는다고. 안 그래? 아니요 그 드라크가 있으면요 싱크로 엑시즈 융합은 효과를 못 써요. 드라크가 펜듈럼 전에 저러고 있으면은 오늘 엄청 알찼는데 오늘 편집할 것만 뭉쳐서 해도 하나 나오겠는데 또 드라크 영상이긴 한데 어쩔 수 있습니까? 내가 지금 편집할 게 없는데.